소개해드릴 가상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 때 공익하던 26살 남자와 사귀고 사귀는 내내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문란한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렇게 왕따를 당하던 중 자신을 왕따시키는 학교 내 최고 퀸카 미녀를 보게 되고 그녀를 여성으로 동경하게 됩니다. 자신도 그런 퀸카가 되면 왕따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그녀는 성인이 되고 자신을 학대하던 남자들의 모습을 쫓아 나이가 많고 행동거지가 사나운 양아치들만 만나게 됩니다. 그녀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을 학대해줄 남자를 찾는 것이기에 동성 친구 관계는 점차 멀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을 학대해줄 아저씨들만 찾다가 문득 자신의 외모가 이쁘지 않아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생각을 들고 혹은 자신의 외모가 이쁘지 않아서 자신이 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성형에 눈을 돌리게 되죠. 가슴 성형도 하고 전신 지방흡입도 하고 코도 세우고 눈도 키우고 쌍수는 애진자게 했고 입술도 넣고 턱도 깎고 이마도 좁히고 이렇게 그녀는 이제 완전한 미녀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을 학대해줄 멋진 남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온 몸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법 성인 방송에 뛰어듭니다. 성인 방송을 통해 많은 남자들의 돈을 긁어모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제일 많이 준 아저씨와 만나게 됩니다. 너무 멋지고 돈 많은 아저씨였고 그는 역시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녀도 인간으로서 그 학대당하는 당신은 괴롭지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녀가 원하는 길이었기에. 극소수의 주변 친구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듯 대화를 해도 너가 원해서 한 거잖아.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결국 너는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거잖아.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각인을 새깁니다. 어찌어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현재 그 상황에서 벗어난 그녀는 이제 인스타나 SNS에 자신의 가슴 노출 사진을 잔뜩 올리고 자신을 뜯어먹으러 올 사냥꾼만 기다립니다. 38살에 직업을 알수 없는 아저씨. 25살에 정신병 걸린 환승남. 28에 성범죄자 등 수많은 사냥꾼들이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그래야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예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시작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학대와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즐기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정상적인 생활엔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본인에게 자극을 주는 예를 들면 원조 교제라던가 누가 봐도 초졸, 중졸, 양아치들이라던가 혹은 예비 범죄자가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만 찾게 됩니다. 아무리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아무리 공자맹자 소크라테스를 데려다 놔도 재미없다고 그들을 거절하고 SNS 찍점남들을 만나러 2시간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욕 듣고 뺨 맞고 혼자 울면서 집에 오죠. 저는 지금까지 3명의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들의 공통점은 나이 많고 체격이 건장하고 무섭고 위태위태한 아저씨들, 뭐 직업이라던가 행동거지라던가 사상이 위태위태한 아저씨들을 만나고 그 아저씨들한테 학대받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아무리 그녀들이 나는 학대받고 있어, 남친한테 맞았어, 욕 들었어, 너무 괴로워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녀들은 그래도 그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제정신 박힌 평범한 사람들은 그녀들을 이해할 수 없고 설사 이해하려고 하면 그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학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인간도 인간으로서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항상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은 이런 그녀들의 세상에 감히 발을 댈 수도 없고 발을 대지 않게 모든 상황을 정상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죠.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만큼은 그녀를 구할 수 있겠지. 이 생각만 세 번째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구할 수 없었고 그녀 중 그 누구도 구함을 받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그것을 즐길 뿐이었어요. 그냥 인생 목숨을 건 게임일 뿐이었어요. 이 모든 건 그녀들에겐 진짜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그녀들의 게임에 끼어드는 평범한 사람들만 고통받는 죽음의 게임인 것 같은 거죠. 그녀들은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그녀들을 구하는 것은 마약에 취한 사람들에게 인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것만큼 쓸모없고 소용없고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같은 남성 인간으로서 여기서 말합니다. SNS로 모르는 여자들한테 찍적거리지 좀 마세요. 당신들도 낳아준 부모가 있고 당신들이 낳을 자녀가 있는 남자라면 SNS로 여자 얼굴 그냥 좀 보고 어떻게 따먹어보려고 찍적거리지 좀 마세요. 그런 당신들 때문에 착하고 선량한 한국 남자들이 싸잡혀서 욕먹고 있어요. 뭘 알겠냐고. 뭘 알겠어 이런 걸. 그리고 따먹히길 바라면서 인간 말종의 아저씨들만 찾아다니는 여자들 그냥 당신들 원하는 대로 사세요. 원하는 대로 예비 범죄자들 만나서 폭행당하고 학대당하면서 남들한테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사세요. 학대당하고 와서 부모님한테 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사세요. 평생. 그리고 괜히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건드려서 그 착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 원하는 학대받으면서 따먹힘 당하면서 사세요.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착한 정상인들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성, 그러니까 섹스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구할 길이 없고 구함을 받을 생각조차 의지조차 없어요. 우린 그냥 우리의 세상에 모여서 행복하고 평범하게 우리의 인생만 즐기면 됩니다.